올해 44. 절망을 맞이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참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진단을 받은 거죠. 언제까지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현실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고요. 실제 뭐 30년 이상 예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유일하게 가장 안 좋은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돌봐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희 씨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희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늘 지나던 산책길이지만 요즘은 남편의 도움 없이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빨리 걸을 때랑요, 경사진구 걸을 때, 그리고 이게 뭐 무거운 거 들 때, 그럴 때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느끼죠. 췌장암 진단을 받은 건 작년 6월입니다.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안일은 모두 남편의 몫이 됐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수술을 받고 싶었지만 병원에선 수술보다 항암 치료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독한 항암제를 견디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선희 씨. 항암 치료 한 2차 받고 나니까 머리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쑥쑥 빠지는데 정말 이렇게 손에 한 움큼씩 잡힐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신랑이 하는 말. 어차피 그거 다 머리 날 건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치료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여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숱이 좀 빠지고 그럴 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내 머리 뽑아가지고 씹어주고 싶을 정도. 예. 청천벽력 같은 암성구에 힘겨워하던 아내를 옆에서 붙들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아내를 위해 토마토 주스도 만들기 시작했죠.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지 올해로 18년째. 남편이 있었기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췌장염을 계속 알았었어요. 그때도 검사를 해보니까 그 췌장 쪽에 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는 물혹이다라고만 하셔가지고 보통은 암이 안 된다고 하고 나이도 아직 60대도 아니고 이러니까는 그래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진단을 받은 거죠.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도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죠. 그래서 췌장암이란 병이 선희 씨는 더욱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또 아빠가 금방 돌아가셨으니까는 암 판정 받고 금방 그 6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췌장염이 생기면서 혹이 있는 건데 그게 아빠의 암이 있었던 혹 자리랑 거의 유사한 자리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버지 암과 똑같은 위치에 생긴 췌장의 혹은 3년 만에 암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벌써 9번째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항암 치료 받고는 좀 어떠셨어요? 혹시 울렁거리는 거 괜찮았고 체중이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맞으시는 동안 다른 불편감은 없으셨죠? 네, 저번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항암제도 지금 잘 맞고 계셔가지고요. 네. 특별한 불편감 없이 아마 잘 끝날 것 같고요. 네. 잘 받으시고 뭐 예정대로 해서 퇴원하시고 외래에서 받은 평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고요. 더 나쁘게는 5% 밑으로도 보고 있고 실제 뭐 30년 이상 예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유일하게 가장 안 좋은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씨의 췌장에 생긴 암은 주변의 주요 혈관을 침범해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선희 씨는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췌장암은 뭐 항암 치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완치를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좋은 예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번의 항암 치료를 통해 암 덩어리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오늘이 마지막 항암 치료. 선희 씨나 남편 모두 다른 때보단 더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먹는 것이 가장 고역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식 먹으면은 그 반찬들이 많으니까 그 각각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속이 더 많이 울렁거려요. 식욕이 없고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은 항암 치료 환자들이 대부분 겪는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선희 씨는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선희 씨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9번의 항암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CT 촬영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결과를 놓고 5개의 진료과 의료진들이 다학제를 열어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살면서 오늘처럼 가슴 떨리고 긴장되는 날이 또 있었을까요? 종양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혈관 쪽 거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제는. 저 흔적처럼 보이는 게 암이 있냐 없냐는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수술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항암도 버틸 수 있었는데. 선희 씨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의료진들의 심사숙고도 길어집니다. 크기는 5cm에서 한 2cm 정도로 줄었고요. 반응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시스의 가능성이 수술할 수 있으면 항암이 좀 좋고 암 수치도 상당히 많이 그게 정상으로 떨어졌죠. 충분히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비로소 선희 씨 얼굴에도 환하게 웃음꽃이 핍니다. 수술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니까 이거 잘 받아서 빨리 이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좀 회복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네, 꼭 큰 수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꼭 5달 만입니다.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실 앞에서 남편은 또 다른 걱정에 앞섭니다. 생사가 달린 이 싸움을 아내 홀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췌장암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술대에 오른 것만 해도 선희 씨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대학 시절 만나 26에 결혼한 아내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암덩어리 옆으로 주요 혈관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손길이 더욱 신중합니다.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다 보니 수술이 예정 시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코 크기 준만큼 이제 혈관 침범에 있던 그 종양도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조직 검사 보내봤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걸로 네. 완전히 다 잘 치료됐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무사히 돌아온 아내가 남편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오늘 충분히 행복합니다. 열흘이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수술을 마친 선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표정은 한결 밝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과하게 치료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단일요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항암치료 하면서 이제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5년 이상 이렇게 잘 재발 없이 잘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해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췌장암. 똑같은 병이라서 더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꿋꿋하게 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꼭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거. 꼭 가야죠.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 하와이 제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으면 하와이 가고 싶어요. 긴 입고? 아니요, 여기 수술 자국이 너무 커가지고. 인생의 큰 고비 앞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선희 씨와 남편. 오늘처럼 밝은 웃음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